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디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디나물은 이렇게 산속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나 물기가 많은, 석기가 많은 땅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이제 어릴 때는 입모습이 이렇게 한 줄기에서 석 장밖에 안 되는 이런 입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성장하여서 이제 씨앗 번식을 할 정도로 크게 자라면은 입모습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이제 어릴 때 모습하고 자라고 난 이후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서 관상용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약용을 합니다. 약명은 전호 또는 일전호라고 그렇게 부르고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향이 산행과 식물답게 향이 향긋한 향이 나는데 이제 양맹이 전호이다 보니까 울릉도에 자생하는 전호나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울릉도에 자생하는 전호나물과 이 항맹이 바디나물이면서 양맹이 전호인 이 바디나물은 다른 식물입니다. 이제 주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가래가 많이 끓는 증상에 거담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래가 많이 끓을 때 약으로 쓰고 또 기침이 심하게 할 때, 또 감기 몸살이 들었을 때 그런 때 약으로 쓰고 또 기가 맺혀서 아래로 통하지 않고 가슴과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이 생길 때, 그런 때도 약으로 쓰고, 또, 소화 촉진 작용도 있고, 또, 두통에도 약으로 씁니다. 이제,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에서는 새싹을 데쳐서 무침이나 볶아서 먹고 또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또는 김치를 담가서 반찬으로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양맹인 전호를 제쳐두고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연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연화삼이라고 부르고 또 진삼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참나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디나물은 이제 연삼이라고 해가지고 당뇨에 또 부인병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 고의서를 봐도 소갈병, 부인병에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옛날 고의서에 보면은 구안하사, 그러니까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든 오른쪽으로 돌아가든 하는
그 구하나사풍의 약으로 썼고, 또 이제 체력이 저하돼가지고 빈혈 증상이 올 때도 약으로 썼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질이나 폐렴, 야뇨증 등에도 약으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고의서에는 기록이 돼 있는 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디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